굳이 꼬투티 되면서까지 뭐 활시위도 아니고 이거는 시각폭인가요? 왜 이래 친구야. 뭐 시각폭이하는 거야. 뭐야 이거 뭐야 이거. 다음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44개나 보냈어. 카톡을 44개나 보냈어 이 자식. 안녕하십니까 형님, 04년생입니다 스펙은 183에 65kg, 무채색 좋아하고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. 좀 더 다른 스타일도 도전해보고 싶고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모르겠어요.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안 봐도 마스크 안에 꾸러기 표정을 하고 있겠네요. 에이, 다음 사진 볼게요. 코트에다가 안에 손실없다고 맨투맨 오지게 뺐는데 이거 진짜 보기 싫어요. 나 이런 건 나쁘지 않네요. 아 이런 게 약간 이제 멸치거든요 이 친구가. 근데 멸치 체형인데 너무 멸치인 걸 티나게 입었다. 이게 좀 아쉬운 건데 나는 차라리 저런 오버한 셔츠를 입었으니 굳이 꼬투티 되면서까지 뭐 활시위도 아니고 이렇게 꼬투티를 하면서 슬랙스를 입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요거를 와이셔츠를 빼서 입으면서 미리 청바지를 입었으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와이드 팬츠 이거 좀 기장이 너무 짧았죠? 너무 댕강 떨어진 느낌이라 아쉽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입거든요. 호불호 없이 입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실루엣이랑 핏감을 좀 신경을 써야 돼. 너무 멸치여가지고 너무 크게만 입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아무리 멸치여도 좀 핏하게 입어도 상관없어요.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거든요 멸치분들이. 근데 이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어요. 멸치분들도 어느 정도 핏감을 가져가면서 입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지금 입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정체성이 없네요.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겠다 친구는.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가 있으면 그 브랜드의 룩북을 보면서 그 무드를 좀 빼서 와보세요.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생기면 그 브랜드의 어떤 느낌을 좀 가져오기 편하거든요 그 브랜드 하나만 좀 파면은. 안녕하세요 정대님, 여자 163에 50kg 19살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대님 방송을 봤는데 오래 볼 정도로 그렇게 잘 입고 싶은데 못해서 죄송해요. 그래서 잘 입는지 못 입는 건지 모르겠고 어떠서 입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라고 보낸 친구인데요. 약간 보이시한 친구네요. 볼게요. 이거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. 다리가 약간 뭐 고라니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. 서 있는 게 이게 바지 핏이 잘못되니까 고라니 발처럼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. 봐봐요 지금 보니까 봐봐 지금 니트도 너무 큰 걸 입었고 봐봐 바지 핏이 지금 봐봐 계속 뭔가 고라니 다리 같잖아요. 너무 크게 입고 있는 거야. 이거는 시각폭인가요? 왜 이래 친구야. 뭐 시각폭이 하는 거야. 뭐야 이거 뭐야 이거. 바지가 너무 커 지금. 너무 크게 입고 있네 옷을 친구야. 보니까 친구가 보이시한 느낌을 선호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버하게만 입을 필요는 없어요. 무작정 너무 크게만 입고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잠깐만 이거 지금 봐봐 트레이닝복도 너무 커요. 아 지금 봐 후드티도 너무 커 너무 커 친구야. 너무 크게만 입고 있어. 아니야 이거 지금 보면은 이모 같아 이모. 산타는 이모 같잖아. 내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너무 오버해요. 너무 오버핏하게 입고 있고 아무리 보이시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다 한데 스타일링 자체는 그렇게 또 오버하게 입을 필요는 없거든요. 어느 정도는 핏감을 잡아주고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입어줘. 본인 체형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너무 크게만 입고 있는 거야. 안녕하세요 05년생 18살 157에 40kg입니다 요즘 패션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데 뭐가 잘 어울리는지 몰라서요. 점점점점 느낌표 패션평가 부탁드려요. 고등학교 2학년 157에 47kg 여고생입니다 야 이 랑데자뷰 맞나? 야 여기는 맨날 포토존이네.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었었으면은 헤어스타일을 묶는 게 낫다. 왜냐면 지금 너무 볼륨이 1도 없어요. 너무 지금 참기름을 바른 거 마냥 김밥에 김 바르듯이 너무 뭐가 없어서 이렇게 입을 바에 이렇게 머리 할 바에는 그냥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올리는 게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아우 너무 키가 아담하지만은 157이지만 굉장히 예쁜 체형을 갖고 있는 친구고 이 전매특허 여성분들의 팔 어깨 탈골된 포즈 그죠? 팔 부러진 거 어깨 탈골 괜찮은데요. 톤 다 맞춰서 톤배열도 괜찮고요. 나쁘지 않은데 이제 너무 여기 머리카락이 너무 볼륨이 없었다. 아 요렇게 나비 패턴의 페미닌한 스타일에 나쁘지 않은데요. 살짝 이제 본인이 다리가 두껍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든요. 본인 하체가 두껍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체가 두꺼운 게 아니라 본인이 상체가 굉장히 마른 겁니다. 본인 상체에 비해 하체가 두꺼운 거지 본인 다리가 두껍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홍연아 굉장히 축복받은 몸인 거예요. 여성분 입장에서는 상체는 말랐고 하체가 있는 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치마 이런 가디건 별로입니다. 이런 애매해요. 이런 부츠에 양말 안에 올려 신고 애매한 길이의 치마에 카디건 애매합니다. 애매하게 입을 바에 이 전산이처럼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면서 입는 게 훨씬 나아요. 나는 나쁘지 않은데요. 그래도 뭐 고등학교 2학년이면 요 정도면은 이 친구가 맞아요 청원님이 말한 것처럼 본인 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. 그래서 나는 뭐 지금처럼 입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좀 요런 느낌으로
이런 느낌으로 입으면서 가끔씩 스트릿도 섞어주는 이런 식으로 입는 게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